부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도 비사라 클린업 디테일입니다. 오늘은 게스트 분 없이 정말 오래간만에 저랑 장작분들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같이 청소를 해볼 거예요. 그동안은 비세라를 계속 게스트분들이랑 1대1로 둘이서 청소를 진행했었는데 참 또 이게 저희 채널 전문 컨텐츠잖아요.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장작분들과 좀 오붓하게 청소를 해보도록 할게요. 게스트분들이랑은 좀 적당한 크기의 맵을 지치지 않을 정도로 해야 돼서 항상 좀 작은 맵들로 했었는데 이번에 장작분들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아껴놨었던 완전 커다란 맵, 여기 딱 보시면은 작업 그 평균 시간이 4시간이라고 쓰여있네요. 사이즈가 빅이면은 와 어마어마한 크기거든요. 슬루피 슬루프라는 해적의 배를 청소하는 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아, 네, 오지게 걸리네요.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오른쪽 위에 빨간색 경고 메시지가 뜨냐. 저게 어떤 상황일 때 뜨냐면은 오브젝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렉이 걸릴 때 뜨는 경고문이거든요. 아, 근데 지금 저 혼자 접속을 했고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뜬다는 건 오브젝트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단 맵을 간단하게 둘러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멀티로 장작분들을 받아버리면은 방이 폭파될 수 있습니다.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저 혼자서 또 청소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아, 이 배가 엄청 커요! 여기를 다 청소해야 돼요. 와, 씨, 미쳤네. 해적들이 이렇게 배 한가운데에서 전멸하는 거는 뭐 뻔하지. 게임에서도 많이 봤고 이런 거대 오징어, 촉수, 괴물들 나와가지고 막 버려. 던지면 사라지냐? 오, 뭐 이런 데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 올라갈 수 있는 건가? 못 가네? 아! 어? 으아... 물에 빠지면 죽는군요. 와, 배 청소하러 왔는데 내가 맥주병일 줄이야. 이게 대포알이에요? 어이, 되게 무겁네. 이거 던져! 아, 빠지는 게 안 보여. 야, 여기 있는 것들 다 치워버려. 촉수가 은근히 무거운데 잘 던져주면 그래도 던져집니다. 밧줄은 장식인 것 같고. 와, 총도 있어. 옛날식 총이네요. 제가 총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총인지 모르겠어. 화승총이냐? 아닌데? 화승총은 이런 게 아닌데? 머스킷인가? 어, 잠깐만, 저거 비싼 거 아니야? 아, 몰라. 여기선 다 쓰레기예요. 여기 선원이 죽어 있군요. 슝. 응? 엉덩이. 슝! 아, 좀. 가, 가, 가! 나가, 나가! 아, 맵부터 둘러보기로 했지? 아, 또 쓰레기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 어? 이거 키 돌릴 수 있나? 아, 아쉽게도 키가 상호작용 되진 않네요. 동전 같은 것도 일일이 다 버려야 돼요? 허어. 와, 동전 되게 디테일하게 찍었다. 우와! 봐봐요. 해적 마크가 그려져 있는데요? 존나! 이런 거 여기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버립시다. 이런 것도 다 쓰레기겠죠? 근데 왜 동전 소리가 안 나고 약간 그 무슨 철제 트레이 소리가 나냐? 자, 다른 것도 둘러봅시다. 어, 이분 열리나요? 오, 오, 여기 선장실인가 봐. 왜 선원이 조명이 죽어있지? 헉, 애들이 선장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거 아닐까?
얘가 선장인가? 오, 보물상자도 있어. 근데 안 열리는 듯? 와, 여기 샹들리에도 굉장히 멋스럽게 잘 있군요. 어, 도대체 여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 뭐 크툴로 같은 문어 괴물 말고도 다른 괴물들이 많이 왔었네. 이렇게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줍시다. 그들의 고향으로. 렛츠고! 어, 뭐야? 어? 어? 아, 여기 대포! 대포 여는 그... 뭐라 그래? 덮개구나? 와, 여기 진짜, 진짜 잘 만들었다. 여긴 배가 살짝 부서졌네요? 이런 것 내가 고쳐야 되는 건가? 대포알 보이게 던져달라고요? 이렇게? 아, 여기 진짜 개무거움. 아, 되게 소박하게 들어간다. 내장은 가벼워서 잘 날아가네. 이건 뭐야? 쌀가루 포대? 우와. 아니, 창작마당 맵들 보면은 진짜 퀄리티가 개쩌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이거고. 어, 이거 왜 안 끌어올려지지? 나와. 뭐야 이거 꼈어. 아우, 나와. 원래 이 미쳤네. 여기 낑겨가지고 이제 뺄 수 있나? 빠져라, 빠져라. 아우, 야, 이건 레이저로 이따가 지져야겠다.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이거 보니까 오브라딘호의 비밀 그거 생각난다. 오브라딘호의 비밀, 근데 그게 1편이 아마 연령 제한이 걸려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입부를 못 보니까는 많이 못 보셨을 텐데 그것도 진짜 명작입니다. 성인 인증을 거치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래요. 아, 성인 인증을 하니까 또 생각나는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아, 최근에 찍었던 글라세시랑 찍었던 비세라 있잖아요. 어, 뭐야 이거. 그 영상 노딱 먹었어요. 노딱 플러스 성인, 성인 제한. 아, 진짜 이해가 안 돼. 그 기준이 너무 이상해요. 그래놓고 검토 요청을 할 수 있게는 만들어놨다? 그래, 검토 요청을 하면은 10분도 안 돼서 기각돼서 돌아와. 그걸 왜 만든 거야? 만들지라도 말든가. 재업로드 하면 풀린다고? 아, 근데 또 막 구차하게 조회수 뽑겠다고 그걸 재업로드 하는 것도 좀 보기가 안 좋고. 그러다가 또 걸리면 어떡해. 아, 참 잘 모르겠어요. 채널을 되게 건전하게 신경 써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비세라만 유독 이상하게 자꾸. 아, 심지어 그 노딱 걸린 사유를 보잖아? 그러면은 굉장히 심한 비속어를 썼다고 나와. 근데 난 글라세씨랑 같이 청소를 하면서 비속어를 쓴 기억이 없거든? 그래서 영상을 다시 찬찬히 봤어. 다른 영상에 비해서 비속어가 나온 것도 없고, 뭐 잔인한 거여서 그랬던 거면 또 모르겠는데 사유가 되게 이상한 걸로 노딱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친놈의 촉수는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이거 왜 어떻게 버려? 아씨, 돌아버리겠네. 이런 건 그냥 태웁시다. 너무 무겁네요. 삐용. 일단 빨간색 경고 문구가 없어질 때까지만 좀 청소를 하고 없어지는 대로 장작분들 불러서 합류시키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아, 어쨌거나 그래서 좀 속이 상하기는 한데
뭐 어쩔 수 없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 채널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노딱을 안 받으면 이게 좀 문제가 되나? 가끔씩 노딱으로 긴장감을 먹여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좀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노딱을 하나씩 줘서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적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 유튜브 팀 쪽에서도. 아, 실제로 근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쪽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세무사들 있잖아. 세금 같은 거 검사하는 금융 감독원들, 그분들이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세금을 잘 내고 해도 약간 어거지로 그 일을 만든대요. 아, 이게 이런 거 말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걔네들도 실적이 필요하잖아. 이런 거를 찾았다라는 걸 실적을 해야 그 자리가 유지가 되니까. 약간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얼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웃긴 게, 아, 웃긴 게 아니라 그나마 다행인 게 조회수가 어느 정도 다 나온 상태에서 노딱을 먹어가지고 막 엄청 큰 피해를 입진 않았어요. 잠깐만, 이게 보니까 문이 여러 개거든? 아까는 문 열었을 때 선장실이었는데. 아, 맵이 엄청 넓어. 이게 오류가 왜 떴나 했더니 안에가 개난장판이었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오브라딘 홀을 모티브로 만든 맵인가? 진짜 비슷한데? 구조도 그렇고? 괴물들이랑 막 싸운 흔적도 그렇고. 슝. 바다 밖으로 던져도 되는 거 맞지? 여기 애초에 소각로가 없는 거 같은데? 그쵸. 배에서 소각을 할 만한 장소가 있는 것도 좀 웃겨. 말이 안 돼. 와. 아니, 몇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와, 여기 물 샌다. 와, 대박. 이거, 레이저로 메꾸면은, 물안 새려나? 여기 레이저 있어요. 메꿔보자. 여기 꽤 오래 메꿔야 되네. 오, 물안 셉니다. 야, 진짜 공 많이 들였네. 여기 해먹이 있어요. 선원들 자는 곳. 야, 이거 진짜 오브라딘 홀을 모티브로 만든 맵 같은데? 좋다, 좋다. 플린, 궁금한데 지지면 다시 뚫려요? 다시 뚫리지는 않고 그냥 눌러붙는 것만 나타나지 않을까요? 자, 한번 지져볼게요. 네. 그냥 눌러붙기만 하는 것 같아요. 눌러붙자마자 제가 다시 메꿨어요. 우와, 여기 선반도. 완전 디테일해. 아, 근데 저기 갑판에 있는 것들은 그냥 바다에 던지면 되는데, 여기는 좀 청소하기가 힘들겠다. 누가 들어왔는데? 제가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라고 한적 없습니다. 어? 여기 소각로가 있네. 마치 요리하는 곳 같기는 한데, 다행히 이제 바깥에다가 막또 들고 올라가서 버리지 않아도 되네요. 와, 이거 뭐야? 치즈야? 맛있겠다. 하지만 버려야지. 아, 나 이런 치즈 한번 먹어보고 싶었고.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
뭔가 치즈가 그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가지고 되게 먹기가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묘하게 매력이 있어. 되게 먹고 싶게 생긴 비주얼이야. 와, 근데 이거 일일이 다 버려야 돼요? 이런 식재료들도 다 쓰레기겠지? 이게 좀 골치가 아프네. 이거 언제 다 버리냐. 미쳤다. 아, 이 자잘한 사과, 당근 이런 거 뭔데. 아, 죽여줘. 그리고 이런 거 배 청소해서 누가 알아줘. 선장도 뒤졌는데 누가 대금 치러줄 건데요. 우리 장작분들이 치러주지. 엄밀히 따지면 구글이 이런 청소하는 거 영상 올려가지고 올리면은. 혹시 여기 나도 들어갈 수 있나? 에? 따끈따끈. 저는 데미지를 입지 않네요. 아우, 렉걸려. 이게 지금 나무로 만들어진 배라서 그런가 되게 계속 이익이익 하는 소리가 들리네. 눈에 있는 것들 빨리 다 버려. 와, 이건 뭐야? 이런 것도 버려야 되는 건가? 저런 것도 다 타네? 의자도 태워. 제가 또 좀 있으면 이사를 가는데요. 이제 얼마나 남았냐? 실제로 입주하는 거는 그래도 아직 좀 시간이 남기는 했는데, 그 입주 가능일로부터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요. 한 3주 남았네. 와,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입주 가능일 때 제가 바로 인테리어 공사랑 방음 시고 이렇게 맡길 거예요. 아니, 얘기가 좀 이상한 데로 빠졌는데 어쨌거나 제가 이사가 얼마 안 남아서 혼수도 좀 많이 알아보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하나가 다 돈이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가구들 태우고 있잖아. 아, 너무 아까워. 이런 앤티크한 나무 상자 같은 것도 막 살려고 하니까. 아, 이런 걸 사진 않겠지만 예, 진짜 쓰레기 같은 것들도 살려고 보면은 다 엄청 비싸. 몇십만 원짜리야. 이런 것까지 막 5-6만 원 하더라고. 이런 새끼들까지도 무슨 접시 하나가 막 2-3만 원이래. 미친 사람들. 아우, 아까워. 이런 거 우리 집에 그냥 하나 갖다 주지. 잘 쓸 텐데. 아, 양동이에다가 사과 담아가지고 버리자고? 맞아, 지금 너무.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너무 열심히 사오신 거 아니냐고요, 선원분들. 좀 그냥 깔끔하게 죽으시지. 그럼 괴물들은 얼추 다 정리하고 바다로 다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와, 진짜 개판이네. 여기는 또 창고였나 보죠? 여기 감옥도 있어. 와, 해적선이니까 이제 반동분자들 가둬놓는 곳인가?
아니면 다른 세력의 배와 부딪혔을 때 이제 좀 포로들 가둬놓을 수 있는 곳? 와 진짜 그럴듯하게 너무 잘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뚫린 곳으로 던지면 되겠죠? 차차 이거 나가지겠지? 아이씨 아 어떡해 아 너무 막막해 언제 다치고 아이 버려지지도 않아 이거 무거워서 꺼져! 아이씨 아까운 양동이 저리가 어! 아! 버려지는 건 나 엄마! 아 자 돌아버리겠네 뭐야 이거 일단 갑판에 있는 것부터 빠르게 치워버리자 아이씨 너무 무거워 아 촉수는 너무 무거우니까 여기다 버리자 난 나보다 약한 녀석의 말은 듣지 않아 누구한테 한 말이야? 아 촉수 아 이게 어느 정도 얼추 청소가 돼야 장작분들을 투입할 수 있는데 이거 이대로면은 오늘 밤 새겠는데요? 지금이 밤 9시니까 한 10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 오브젝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뭐야 꺼져! 아우 에일리언 피들도 아주 찐득하게 묻었네 이 총이 반짝반짝 빛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샤인 머스켓? 죄송합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 또 떨어질까봐 무서워 죽겠네. 내려가. 아, 제발 내려가. 그렇지. 떨어져. 점프. 어? 나 설마 못 올, 점프. 됐다. 아, 깜짝이야. 꺼져. 이제 슬슬 렉이 좀 풀리는 것 같지 않아? 아닌가? 나의 착각인가? 얘는 왜 밧줄 사이에 숨어있어? 들어가 나 나중에 한 30분 정도 청소하면은 그때부터 어 깜짝이야 얘 왜 이래요 그때부터는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청소만 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진짜 아 여기가 이걸 뭐라 그러죠? 네 울타리? 울타리가 생각보다 높아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 난간? 난간이 참 난감하구만 아니 나 오늘 상태가 왜 이러지? 미친놈인가? 드립을 내가 쳤는데 내가 그 드립을 용서할 수가 없네 들어가세요 가세요
이렇게 아재가 되나 봅니다. 아재가 되면 약간 그 뇌세포가 죽어가지고 오 이거 이렇게 볼 수 있나? 안 보이네. 가비 약간 심플한 농담을 좋아해요. 이 상자도 버리는 건가? 이 상자는 분리하는 곳이 있을 거야. 와, 이 촉수 진짜 크고 무거워. 아휴, 버리러 오는 것도 쉽지가 않네. 이런 거는 진짜 그냥 레이저로 태우는 게 더 빠른데. 잘 가. 제발 가! 가! 됐다. 레이저를 하나 갖고 옵시다. 내가 봤을 때 레이저로 태우는 게 훨씬 빠를 거야. 아니 레이저 찾으러 가는데 무슨 산만리야! 주제에 사다리차도 여기에다가 쟁여놨네. 레이저 어딨어? 어우 렉걸려. 레이저야 어디있니? 내가 아까 여기에다가 던져놓은 기억이 있는데 여긴 뭐예요? 와, 이 중간층도 있네. 미쳤다 진짜 퀄리티. 아, 야 진짜 레이저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 어? 어? 레이저야? 나 아까 여길 메꿨잖아, 그지? 여길 메꾸고 이렇게 오면서 여기다 던졌네. 굿. 봅시다. 일단 갑판에 있는 촉수부터 다 녹일게요. 레이저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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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촉수가 막 곳곳에 숨어있네. 이 은근히 안 녹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와, 진짜 이거 오늘 내로 청소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근데 너무 큰 스케일의 맵을 골라버린 거 아닐까? 아 근데 난 이렇게 컨셉이 딱 잡혀있는 맵이 좋아. 이 썸네일 뽑기도 되게 편하거든. 딱 보십시오. 배 청소하기. 와, 이 누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장작이라면 무조건 들어와서 보지, 이거. 안 볼 수도? 저기 이교도가 있다. 얘들아 붙잡아라. 쟤한테 빨리 나의 영상을 보여줘. 묶어놓고 내 영상만 틀어놔. 아니 이런 젠장 매니저였잖아. 매니저였기에 가능한 말이구만. 하... 너 물통은 어디서 뽑냐. 어 여기 있네. 다행이다. 멀리서 고생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곳곳에다가 물통을 좀 놔뒀군요. 그냥 아까 촉수 버리면서 물통 쳐가지고 하나 엎질렀는데. 뭐지? 방금 뭔가 부웅 하는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괴물이 나오나? 이거? 청소하다가? 아니겠지?
왜 안 닦여 이거. 막 열심히 청소하는데 진짜 갑자기 괴물 한번 나와서 팍 치고 가면 와 진짜 개쩔겠다. 일단 한 명이라도 투입을 해보자고. 에헤이 그렇게 참을성이 없어서야 큰일을 치루시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금방 청소합니다. 3 hours later. 당장 들어와! 살려줘! 빨간색이 안 없어져. 아니야, 금방 할 거요. 이렇게 자잘한 사과가 문제네. 어? 이렇게 자잘자잘한 오브젝트가 많으니까 렉이 안 걸릴래, 안 걸릴 수가 없지. 다 버려, 다 버려. 아이, 모르겠다. 이 상자고 뭐고 분리수거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다 갖다 버려. 버려! 이거 봐, 이 영역은 벌써 깨끗해졌잖아. 얼마나 좋아. 샤인머스켓 담아다가 한 번에 버리자고. 근데 총의 머스킷과 샤인 머스켓의 머스켓은 스펠링이 달라? 아이고. 슝! 당연히 다르다고? 아, 미안해! 아, 모를 수도 있지. 의외로 같을 수도 있잖아. 막 당연히 다르죠 막 이러면서 사람 무한 주고 말이야. 치. 그래 니네 똑똑하다. 저건 피스톨이라고? 그럼 머스킷은 뭐야? 머스킷이랑 피스톨의 차이가 뭐야? 난 피스톨은 고무고무 피스톨밖에 몰라. 머스켓은 긴 거고 이건 좀 총신이 짧아서 피스톨인 거야? 뭔 차인데? 야, 왜 이렇게 안 닦이냐 이거? 아니 피가 엄청 찐득하게 묻어있어. 어? 그리고 약간 이상한 게 이거 왜 더러운 게 안 묻어요? 나 지금 대걸레 완전 더러운 상태인데 아 핏자국이 잘 안 닦이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그니까 대걸레가 더러워진 상태야. 그래서 오물이 묻어야 되는데 안 묻고 있어서 안 닦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였어요. 아, 맞네. 오브젝트가 너무 많으면, 맞다. 빨간색 경고 뜨면은 이거 더 안 더러워지지.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아. 저번에도 그랬어. 저번에 그 지하 5층짜리 청소하는 거.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나 되게 잘 던지지 않냐?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 던진다 나. 아니 이거 진짜 뒤지게 무거움! 아니 미친 공! 투포환하는 영상들 보면은 진짜 기괴한 소리 내면서 던지시던데 다들 막 에아악! 많이 무거우신가봐요.
그러니까 막 염소 소리랑 사람 소리랑 분간하는 그런 미니 게임도 있는데 거기에서 염소 소리 같은 사람 소리가 거의 대부분 다 투포환 던질 때 나는 소리야. 오, 야 그래도 얼추 청소가 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이게 되네 청소가. 총알이 빠지지 않고 방금 땡그렁 떨그렁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니 동전 동전 총알이 아니라 몰라 나중에 찾으면 되겠지. 절로 던졌구나 내가. 물통을 좀 빼올게요. 오브젝트를 다 처리하지 않고 핏자국만 닦아도 내게 좀 덜 걸릴 거야. 이제 물통 어디서 뽑는데? 물통 어디서 뽑는데? 고작 이 넓은 맵에 물을 뽑는 곳이 여기 하나밖에 없다고? 정신이 나갔구나. 약간 바닷물에 빨 수도 있게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와, 진짜 뒤지게 더럽다. 감마를 올릴게요. 편의상 지금 너무 어두워서. 아이 이거 대걸레가 너무 빨리 더러워져. 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와 이 자잘한 동전 쉐끼들 진짜. 아 걱정하지마 할 수 있어. 평소 같았으면 와 동전이다 이러고 좋아했을 텐데 오늘만큼은 아니야. 야 그래도 그나마 갑판으로 올라오면 렉이 좀 덜 걸리는 느낌이다. 확실히 여기가 청소가 좀 진행이 돼서 그런가. 원래는 더러워지는데 물은 아직도 안 더러워지나요? 뭔 소리야? 아, 뭔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얘가 이게 너무 오브젝트가 많아서 제대로 안 되는 거는 걸레가 잔뜩 더러워졌을 때 걸레질을 하면 벽에 오물이 묻냐 안 묻냐 그 차이. 이해하셨어요? 대걸레는 원래 더러워지고요. 대걸레가 다 더러워진 상태에서 원래 대걸레질을 하면 더러워지잖아 벽이. 근데 그게 안 묻는다고.
머리 꺼져! 캔 공장이랑 이 맵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심하냐고? 소다 팩토리? 오... 개인적으로 여기에 더 심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 내가 지금 소다 팩토리를 플레이한 지 굉장히 오래돼서 그거 몇 년 전 영상이냐, 얘들아. 그거 청소한 지도 진짜 오래된 것 같다. 생각해보면. 소다 팩토리는 캔이 많은데 캔이 많아도 그걸 한 번에 청소할 수 있는 기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진짜 하나하나 다 청소해야 돼요. 한 1, 2년 전이라고? 에? 소다 팩토리가? 야, 기다려봐. 왜 아무도 안 알아봐주는 거야? 소다 팩토리 플레임. 2년 전이네. 2년도 더 됐네. 2020년 7월 17일날 영상 올렸으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 나 한 3, 4년 됐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어떤 때는 엄청 빨리 가는 듯 하다가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천천히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또 장작들 말 못 믿고. 아니 1, 2년이라며. 적어도 2년은 넘었을 거라고 난 확신을 했지. 1년 전은 진짜 아니었다. 여러분들은, 아이고, 뭐야, 이거 벌써 더러워졌네. 여러분들, 배 타보셨어요? 전 예전에 저랑 친한 친구랑 배를 타고 독도를 보러 간 적이 있거든요. 원래 독도에 정박을 하고 그 독도를 밟아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기후가 안 좋아가지고 독도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약간 그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3대가 덕을 쌓지 못했나 봅니다. 유감. 날씨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안전상의 문제로 거기에 정박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 옛날에는 배 타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배를 타려고 하니까 아, 멀미를 엄청 심하게 하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이게 멀미가 왜 나냐면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 정보와 내 몸이 느끼는 뇌가 생각하는 그 정보가 부조화가 일어나면 멀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단련이 돼 있고 익숙하면 괜찮은데 땅에 있는 땅에서 생활한 그게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면 조금이라도 그 부조화가 오면 그 적응을 못 하는 거야, 뇌가. 완전 맛이 가버리는 거지.
배를 평소에 가끔씩 탄 사람이면은 멀미를 훨씬 덜할 텐데. 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배를 타면은 엄청 힘들죠. 최소한 놀이기구라도 많이 타보던가 했다면 모를까. 야, 근데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선장실에 지금 오브젝트가 너무 자잘하게 있어. 상자 갖고 오자, 상자. 상자 뽑는 곳. 상자 뽑는 곳. 상자 뽑는 곳. 상자 뽑는 곳은 위에 있네요. 잘 기억해둡시다, 위치를. 안 들어가지는 느낌이지? 검이 이렇게 길어? 그럼 손잡이 쪽을 이렇게 돌려서? 아이 씨부럭! 손잡이 쪽을 이렇게 넣어서? 어이 검이 기네! 검이 확실히 기네. 갑자기 현타가 온다. 난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치, 돈 벌어야지. 이것도 다 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저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결혼식 때도 방송할 건데 그때 많이 많이 축의금을 넣어주시기 바래요. 옛날에 그 유튜브에 댓글에다가 또 후원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막 오픈됐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을 넣어주셨는데 이제 그 누구도 넣어주지 않더라고요. 정말 가끔 한 일주일에 2,000원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는 분이 한 분 나오는데 기능을 까먹으셨을까봐. 네. 자,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냥 까먹어서 그 기능을 안 쓰고 있으셨던 거죠? 이 영상을 보시면은 댓글로 슈퍼챗을 해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사옵니다. 아니라고? 그래, 지금은 안 달려도 좋아. 나 결혼식 때 많이 축하해줘. 하야! 난리 났네. 내가 이렇게 후원을 많이 밝히는데 또 녹화 중에는 후원을 안 받는단 말이지. 확실히 돈보다는 컨텐츠가 우선인가 봐, 나는. 또 그런 거를 좋아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좋아해주시고 제가 막 돈 달라고 하면은 막 아, 이 새끼 돈 미세네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오늘 유튜버 커뮤니티에다가 혹시 커뮤니티 댓글에도 후원이 되나요? 이렇게 올렸는데 대부분 다들 이제 부정적으로 안 봐주시고 귀엽게 봐주시더라고요. 이 형은 솔직한 모습이 너무 솔직해서 이런 모습이 좋아, 막 이러면 분명히 돈 달라고 찡찡대는 건데 왜 안 밉지? 이렇게 막 댓글 달아주시는데 되게 좋게 봐주셔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전 돈 미세가 맞는데. 모두 다 계획대로. 아니 이런 거 어떻게 버려? 왜 이렇게 일일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버려야 돼? 그리고 얘 바지 볼 때마다 손오공 생각나. 손오공이 지금 엎어져 있는 것 같아. 왜 바지 색이 이렇게 돼 있냐고. 볼 때마다 거슬려. 꺼져!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자, 한 명만 들어올래? 선착순으로? 같이 하실 분 채팅창에다가 쳐봐. 선착순 한 명. 손! 손을 쳐야 돼! 자, 띠로리씨 들어오세요. 띠로리씨 한 분만 들어오시고, 렉이 너무 심하지 않다 싶으면은 둘이서 청소를 좀 합시다. 이거 한 분만 들어오셔도 작업 속도 한 3배 정도는 빨라지거든요. 아, 이 외계 생명체들의 시체는 너무 커가지고 상자에 들어가지도 않아. 일일이 이렇게 옮겨야 돼. 아우. 띠로레이시가 들어오셨군요. 근데 모르는 닉네임 없는 사람 한 명이 들어왔는데 양심껏 나가자. 내가 강퇴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어, 나갔네. 좋아. 에이, 띠로레! 반가, 반가, 일로 와. 왜 멀찍이서 쳐다보고 있어, 쟤. 쟤 좀 상태가 좀 요상한데? 이리 와. 여기서 상자 계속 뽑아. 상자 뽑고 있으라. 상자 뽑아서 좀 주변에 널브러뜨려놔줘. 아무나 들어가도 되냐고요? 아니요, 아직 렉이 좀 심해가지고. 한 분만 허용했습니다. 얼른 청소하고 더 받을게요. 우리 같이 알 옮기자, 알. 이제 상자 그만 뽑고, 자. 그렇지, 그렇지. 알 다 갖다 버려. 야, 알은 상자에 또 넣기도 애매해서 내가 여기다 던져줄게. 물 밖으로 버려. 버릴 수 있지? 뭐야. 역시 한 사람만 있어도 작업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는군요. 이 빨간색 경고창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거 던질 때마다 원래 오물 같은 게 묻어야 되는데 안 묻어서 그건 참 좋긴 하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 다 버렸다. 다 버렸어? 아, 이제 이거 통 담자. 아, 진짜. 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 이거? 우리 어떡하냐, 오늘 퇴근 가능해? 아, 얘 뭐여, 또 졸라 커. 왜 이렇게 다 건장한 남정네들만 있는 거야. 설마 여자 해적도 바란 거냐고? 아, 여자도 신체 클 거 아니야. 내 말은 왜 이렇게 몸뚱아리가 다 크냐고. 버리기 힘들게. 애들만 있는 해적이라면? 그건 또 그거대로 되게 위험한 발언이다. 그지? 조용히 있겠습니다. 여기 사람은 입을 놀리면 안 돼. 가구들은 웬만하면 또 귀찮으니까 버리지 말고.
아니 이게 진짜 버릴 만한 곳이 바다밖에 없어? 와 진짜 환장하겠네 이거. 하나 둘 셋! 와 진짜 미치겠다. 자 이거 다 당기고 이 바깥으로 이런 거 버리자. 이렇게 하나하나 버리다 보면은 좀 언젠간 깨끗해지겠지. 끝이 안 보일 것 같아도 원래 하나하나씩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참 되게 좋은 속담이지 않아요? 그 속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자 시작이 반이랬어. 자 시작! 야! 절반했어! 미쳤어 미쳤어. 이건 그냥 미친 사람이고 자기 합리화의 달인. 야 그나마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어서 이런건 좀 버리기가 쉬운데. 누가 자꾸 들어왔다 나가는거야? 아 그거 들어왔다 나간게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시스템이 좀 로그가 중복으로 떠요. 아까 한 분이 들어오셨잖아요 실수로. 그리고 나갔잖아 바로 나갔잖아. 나간 거 떴는데 그게 한참 뒤에 또 뜹니다. 누가 들어와서 나간 게 아니에요. 왜 노노요? 우리 장작분들 말 잘 듣잖아요. 난 이런 걸로 장작분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그런 오해를 하고 싶지 않아. 그저 똥겜일 뿐입니다. 위에서 봐 미친 소리 들린다고? 그 열심히 청소하는 소린데 말이 너무 심하시네. 자 이제 좀 담자 자잘한 것들. 어? 이거 상자 저기다가 버려질까? 상자가 좀 큰데? 시체를 바다에다가 그냥 버려도 되냐고? 원래 모든 것들은 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법이죠. 플라스틱이랑 비닐 빼고. 가장 잘 안 썩는 게 그 두 가지 아니냐? 웬만한 것들은 그래도 물 닿으면 다 썩는데. 플라스틱, 내가 진짜 분리수거 하는 거. 어이 또 이게 얘기가 분리수거로 빠져버리네. 대화의 갈피를 못 잡겠다 야. 어쨌든 분리수거 할 때 다른 거는 진짜 몰라도 플라스틱 하나만은 잘 지키자 우리. 환경오염의 가장 주된 주범이 플라스틱이거든. 아 왜이래 왜이래. 플라스틱만 재활용률 높이고 분리수거 잘하면은 솔직히 환경오염 큰 문제 아니야 진짜로. 절반 넘게 해결돼 환경문제. 이번에 편의점에 비닐봉투 판매 중지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요즘도 비닐봉지를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점진적으로 계속 이제 판매를 중지하고 있던 추세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정도 다들 적응했었어서 이제 그렇게 한거 아냐? 아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었어.
안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저도 처음에 좀 불편했는데 환경을 위해서니까 마땅히 저는 그걸 잘 따르고 있었고, 이제 밖에 나갈 때 항상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걸 생활화해요. 그 익숙해지면 되게 좋습니다. 장바구니가 뭐 그런 편의점에서 파는 거보다 훨씬 더 많이 담을 수도 있고, 환경 생각하면 뿌듯하죠. 그치, 그냥 아예 종량제 봉투 구매해가지고 거기에다 담든가. 근데 진상들이 화내죠. 맞아, 그게 문제야.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 진상이 문제지. 자기네들만 아는 이런 놈들. 어? 좀 쉽게 쉽게 가지. 왜 자꾸 걸리적대고 난리냐고. 아! 어, 안 쏟았다. 와, 다행이다. 꺼져! 아, 어떻게 이따구로 걸려? 됐다. 약간 법 같은 거 발행할 때도, 법안 같은 거 발행할 때도 항상 그거를 악용하는 진상들이 문제지. 법의 의도만 보면은 다 괜찮아.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만 있으면은, 악용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뱉죠. 그걸 어떻게 어떻게든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법안을 굉장히 잘 이렇게 발행해야 되는 거고. 그 똑똑한 머리를 좀 그런 얍삽한 곳에다가 쓰지 말고 좀 좋은 곳에다가 쓰면은 나라가 참 많이 발전할 텐데. 매미 아픕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인간의 본질은 악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난 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인간은 선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금 사회를 보세요. 우리가 악한 게 먼저였다면은 지금 이렇게 완벽한 이런 대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거라고. 우리가 선한 마음이 있고 서로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내 안위를 위한 서로 상호간의 공존일 수도 있기는 한데, 난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 사람은 선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이득을 위하지 않아도 남을 위해서 행동할 줄 아는 사람들도 존재하고요, 확실히. 맞아, 케바케지. 호잇! 상자, 상자. 상자 어디서 뽑지? 아, 어, 땡큐. 뭐 하냐고요? 저 지금? 뭐 하는 걸로 보여요? 제발. 눈이 있으면 봐.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처럼 보여. 얘랑 지금 쌈바댄스 추고 있는 것 같아. 얘 왜 이래? 얘 허리 놀림이 예술인걸? 자네 쌈바를 배워보지 않겠나? 이런 거는 안 걸어도 되겠지? 아우, 좀 가. 아, 이게 구역을 나눠보자면 한 12구역?
정도로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한 구역 끝났네요. 아, 이 코인 일일이 치우는 게 진짜 개빡치네. 이 코인이 실제 돈이었으면 웃으면서 청소했을 텐데. 하하하하, 돈이다. 하하하. 이거 다 가져가야지. 그저 데이터 쪼가리일 뿐.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아니, 동전이 어떻게 하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로 나올 수가 있어? 꺼져. 하지만 이 열심히 치운 거를 녹화한 영상을 올리면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 내가. 이 약 물고 하고 있잖아. 정말 주옥 같고 힘들어도 하고 있잖아, 내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보물상자도 버려야 되나? 자연으로 돌아가렴. 경고문 없어지면 바로 투입되나요? 경고문 없어지면은 한 세 분 정도 받고 경고문이 너무 오랫동안 안 없어진다 하면은 한 명 더 늘리고 그런 식으로 갈게요. 아직 렉이 막 그렇게 심하게 걸리진 않네요. 한 번 들어오셨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방금 버린 칼 진짜로 다른 것들 찌를 수 있냐고요? 아니요, 안 찔려요. 장식, 장식. 그 정도로 디테일한 게임은 아니라서. 아, 우리 채널 근본 게임이 이렇게 나는 컨텐츠 찍는 거에 걱정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난 되게 너무 슬프네. 이것도 노딱 받고 막 19분 걸리고 그러진 않겠지. 유튜브 직원분들 실적 쌓는다고 막 저한테 화살 돌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진짜 규율 잘 지키려고 노력 중이에요. 대걸레 너무 더러움. 아니, 근데 비속어로 노딱 걸린 거는 진짜 아니잖아. 납득이 안 돼서 항의하면은 진짜 10분도 안 돼서 기각 이러고. 항소 기능을 왜 만든 거야, 그러면? 야, 잔인한 거면은 그나마. 이거 좀 잔인한 거 걸렸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잔인한 것도 납득 안 돼. 스콘도 놓다가 안 먹는데. 다른 사람들은 스콘 그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하고 그냥 막 다 올리드만요. 난 놓다 걸릴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 다 해놨는데. 그건 왜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야, 기준이 이상해! 유튜브 녹다하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기준이 이상하다는 거야. 명확하게 좀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면, 그리고 공평성. 모든 애들이 다 똑같이 기준에 걸리고 그게 다 잘 처리가 되면, 뭐지? 하늘에서 막 상자가 떨어지네. 그러면은 아, 일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될 텐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떤 컨텐츠는 또 뒤지게 잔인한데 노딱 안 먹고, 어떤 거는 또 별로 안 잔인한데 노딱 먹고, 그러니까는 논란이 되는 거 아니야.
가자. 뭔가 유독 플레임님만 노딱을 잘 먹는 것 같다고? 아 진짜 그런가? 내가 만만한가? 좀 유튜브 본사에 친한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인맥이 너무 없어. 아, 이거 알이 꽉 찼네. 튼실하구만. 다른 분들도 노딱 많이 받아요? 그러면 할 말은 없지. 노딱을 받는데 나처럼 노딱 받았다 이렇게 찡찡대는 사람은 없을 거야. 어, 나만 솔직히 찡찡대지. 내가 많이 찡찡대잖아 좀. 방송 안 되면 방송 안 된다 찡찡대고, 후원 안 들어오면 후원 안 들어온다 찡찡대고, 조회수 낮으면 조회수 낮다 찡찡대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내 방송 왜 보고 있어요? 이런 아재 찡찡거림을 보고 싶니? 이게 재밌어? 너네들 재밌음의 기준이 뭐야? 어! 어이 뒤쪽에 배럴 놓는 곳이 어! 이게 배럴인가? 아 나 진짜 분리수거 하는 거 있을지 모르고 그냥 다 갖다 버렸는데? 아이고 이런 재기랄. 잠깐 그러면은 크레이츠도 분명히 있을텐데? 크레이츠가 거긴가? 그 아까 옆쪽에 창고같이 생겼던 거? 봐야겠다. 여기? 아닌가? 경계선이 따로 없네요? 먼저 배럴은 찾아고 어? 아, 나무 상자 여기다 놓는 거네. 이런 것들 다 여기다가 놓는 거였어. 야, 또 깔끔하게 여기만 싹 깨끗하게 돼 있네. 아, 에, 잠깐만, 이것도 상자인가? 환장하겠구만. 일이 늘었다. 이건 배럴이고. 아, 좀 많이 버렸는데. 그래도 뭐, 아직 청소할 거 많고. 괜찮아. 진짜 이거 언제 다 청소하지? 진짜 네다섯 명 불러야겠는데. 웃음밖에 안 나온다. 아, 일단 저기가 송악로니까 저길 기점으로 청소를 좀 합시다. 이런 거 하나하나 버리다 보면 언젠간 다 깨끗해지겠지. 안 그래? 정말 다행히도 쑤셔넣기 참 좋게는 생겼어요, 저기가. 저기 뭐야, 띠로리씨! 여기 상자 좀 갖고 와요. 지하 쪽으로. 아 이런 거 일일이 옮기는 거 너무 비효율적이야. 좀 커다란 것부터 옮기자. 폐기물 상자, 폐기물 상자. 불나는 곳에 사람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고? 너 이 녀석 중간에 들어왔구나. 우린 벌써 실험했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빨리빨리 들어와서 플레임팀이 본방 사수했었어야지. 어? 아, 야 이게 뭔가 했더니 와 대박! 이거 여기에다가 올려놓는 곳이야! 배럴!
어, 대박! 어, 진짜 미쳤다! 어, 심지어 딱 맞네. 기가 막히네, 그냥 맵이. 그 상자 언제 갖고 와요? 갖다 던지네, 막. 아우, what the hell? 그냥 여기다 일단 다 담아가지고. 최대한 담아서. 소각로에 바로 버려버리자. 이건 뭐지? 지도? 혹시 지도 파편들 모으면은 막 뭐 이벤트 발생하고 그런 거 아니지? 이거 버려도 되는 거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둬볼까? 아우 렉 걸려. 비세라가 은근히 숨겨져 있는 요소들도 많기 때문에 트리거를 발동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템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 세탁소처럼요? 세탁소도 그중 하나죠. 엄청 많아요, 그런 맵들. 플레임님은 전동 킥보드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아니 뭐 근데 우리 토크가 워낙 주제가 확확 바뀌니까는 그래. 전동 킥보드? 근데 왜 물어보는 거야 그거? 갑자기? 전동 킥보드? 요즘 막 논란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런 건가? 전 전동 킥보드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타는 사람의 문제죠. 새로운 탈 것이고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만큼 안전에 대한 그런 규칙이나 교육 같은 것들이 덜 이루어졌고 자동차에 비해서 훨씬 역사가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좀 유행을 타고 대중적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고가 난 사람들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 당연히 교육도 뭐 거의 받은 게 없고 면허증도 따로 필요하지가 않고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법안 같은 것도 제대로 설립이 안 됐고 두 명 이상 타면은 진짜 막 엄중한 처벌을 내리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법도 애매하고 교육도 애매하고 다 지금 애매해. 그러니까 그거를 조정을 해야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야죠. 전동 킥보드는 잘 타면 진짜 좋은 탈 것이에요. 간편하게. 저도 전동 킥보드 지금 희쁨이랑 각각 한 대씩 총 두 대를 갖고 있고 잘 타고 다닙니다. 안전하게 타면 그만큼 편한 탈 것도 없어요. 면허 한 개 무조건 필요하다고? 내가 알기로는 그게 속도 제한이 걸려있지 않은 그 막 시속 80km까지 나가는 그런 전동 킥보드들은 면허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속도 제한이 걸려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15km인가 25km 이내로 있는 것들은 면허가 없어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 면허가 다 있어야 돼요? 25km 이하여도? 그렇구나. 정말 다행히도 저는 면허가 있습니다. 뭐 차가 있으니까 당연히 면허가 있겠죠? 희쁨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행히 불법적인 일은 안 했는데 그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면허가 필요하대요. 그럼 지금 뭐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는 그럼 전부 다 불법이네? 근데 왜 아무도 안 잡아? 그 애들이 타고 있는 거 보면은 바로 그냥 초크슬램 갈겨야지 당장 내리라고. 그건 폭행죄라고? 괜찮아! 이 한 몸!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냥 초크슬램 하고 저 혼자 감옥 가겠습니다. 그 친구의 목숨을 살렸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면서요. 야, 지금 봐봐. 지금 우리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막 분분하잖아. 의견이. 그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법이 탁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잘 자리를 잡겠죠. 그리고 그거를 잘 따르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테고, 교육을 받고. 초크슬램 걸면 폭행죄도 폭행죄인데 그 고딩한테 피해 보상금도 줘야 되지 않나? 아니 너무 갔어, 야. 아니 드립인데 너무 갔잖아요. 무섭잖아요. 제가 진짜 곧 갈긴다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진지해? 미친 거 아니? 너무 진심인데? 플레이님은 진짜 갈길 것 같다고요? 너네 날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니? 어쨌든간 결국에는 전동 킥보드 타다가 사고나면 본인 손해거든? 그니까 제발 다들 조심해서 타더라도 전동 킥보드 자체가 나쁜게 아니야. 그걸 진짜 뒤지게 이상하게 타는 애들이 이상한거지, 잘못된거지. 전동 킥보드 자체는 굉장히 실용적인 좋은 탈 것입니다. 그니까 탓해야 될 대상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막 여러 명이서 부둥 껴안고 위험하게 타고 막 차도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속도 안 줄이고 그냥 막 밟는 애들, 그 오토바이 타는 거나 똑같아. 그런 애들이 문제인 거지. 전동 킥보드 자체는 좋아. 막 졸음운전, 음주운전 했다고 자동차가 위험하다고 합니까? 그 사람이 위험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안전하게 타면 좋은 탈 것이야. 전 진짜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은 바로 내립니다. 전동 킥보드의 장점이 또 그거잖아요. 타고 내리기가 쉽다는 거. 내려서 걸어! 좀 끌고 가! 얼마나 편해. 횡단보도 건널 때 타지 말고. 횡단보도 건널 때는 그냥 이제 내려서 끌고 가고. 아무데나 막 타니까 그게 문제라고. 인도에서도 막 타고 차도에서도 막 타고 아무데나 막 타. 이게 타기가 편하니까 아무데서나 막 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지. 근데 전동 킥보드를 욕하지 말고 그 탄 새끼들을 욕하라고요. 나처럼 되게 안전하게 잘 타는 사람들은 좀 억울해.
내가 전동 킥보드를 옹호하는데 그만큼 내가 난 열심히 잘 사용하고 있고 좋게 사용하고 있고 안전에도 유의하면서 타고 있으니까 맞아.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 질문 하나로 좀 대화가 여기까지 왔는데 와 청소랑 정말 1도 연관없어. 해적선 청소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다니. 와우. 이것도 분리수거하는 건가? 오, 이거 그냥 버려도 되겠지. 해적선에 개뜬금포로 전동 킥보드가 있었으면은 정말 웃기긴 했겠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나눴겠죠? 엄마야! 어, 뭐야. 깜짝이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경고가 아직도 떠있다고? 야, 청소할 곳 아직 많아. 뭔 소리야. 뭐야, 퀘스트. 다이너마이트 웃기게 터트리기? 다이너마이트가 있어? 아, 얼떨결에 성공을, 아니, 성공이래. 수락을 눌러버렸네. 여기에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요? 있으면 내가 터트려볼게. 이 맵에는 없나요? 이게 또 청소하는 맵마다 다이너마이트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래요. 다른 데서는 필수인 아이템들이 어떤 맵에서는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달라요? 어우 야 이거 대포 넣으니까 엄청 무겁네. 대포알 넣으니까 막 휘청휘청 거려. 비세라의 또 엄청난 장점이라 하면은 각 오브젝트에 그 새겨져 있는 무게감이 굉장히 구현이 잘 돼있다는 거죠. 아, 대포알 진짜 무겁네. 대포에 레이저 쏜다고 터지진 않겠죠? 야, 그 정도로 디테일한 게임이었으면은 고티 갔지, 이거. 아니, 누가 지도에다 오줌 쌌냐? 왜 이렇게 늘러붙었대, 이. 핏자국인가? 버려, 이거, 그냥. 잘 들어가지도 않네. 아, 좀 꺼져봐, 좀! 미친 의자가 자꾸 내 진로를 방해. 여기 물 청소 한번 싹 하면 이제 그때부터 렉 좀 풀리지 않을까? 물에다가 물 부어보라고요? 일단 이 물 아까우니까 청소 다 하고 똥물이어도 물은 물이다잉. 근데 뭐 그러면은 불이 꺼질 것 같아? 야 원래 비세라에서는 이 비세라 세계관의 최강자는 불이야. 불은 무슨 짓을 해도 안 꺼져요. 저기 꺼지면 꺼지면은 뭐 아이템 어떻게 치우게.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짱 먹은 거죠. 뭔가 말이 이상한데?
그게 조금이라도 담아가자. 이대로 버리기엔 상자가 너무 아깝소. 그냥 미션비 가져가달라고? 그냥 성공 눌러주시면 됩니다. 걸어주신 분이 성공 누르시면 돼요. 제가 직접 가져가는 거는 약간 그 암묵적인 룰이 있거든요. 미션비 스스로 성공 누르는 거? 암기시 되는 거?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씨, 뭐야, 이거 더러워. 뭐야, 왜 이래. 해먹이 당근 친다! 아, 이거 안기키 없지, 참. 아, 해먹이 당근 쳐요! 어? 미친 해먹. 와,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거 봐, 여기 얼마나 깨끗해! 어, 되고 있다고.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고 있다고. 힘내자, 이제 슬슬 한 명 더 넣을까? 자, 선착순 손! 테러밤씨! 테러밤씨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받자고? 아, 일단 보고 받고 나서 좀 보자. 그러고 보니까 띠로리씨는 어디서 뭐하고 있어요? 여기요? 야, 어디서 뭐하고, 위쪽 청소하고 있나? 야, 좀 같은 곳에서 청소하자. 테러범님이 누구냐고? 저기 XPFJQJA 써있으신 분이요. 들어왔군. 야! 같이 내려와서 같이 청소해. 다른 곳에서 혼자 청소하지 말고. 자, 테러범 이거 들어. 이거 들고 다 소각로에 넣어. 여기가 배럴 놓는 곳이던가? 물통, 물통. 배럴. 램프 그림자가 있어. 소름 끼치게. 생각보다 렉이 많이 안 걸리는데? 조심스럽게 한 분 더 불러볼까요? 자, 손! 아, 연화씨 빨랐습니다. 자, 연화씨 들어와주세요.
이거 버리고. 아니, 새삼 느낀다. 비세라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앞으로 좀 자주 해야겠네.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은 목록 적어놨다가 다음에는 참여하지 않는 걸로 좀 참여 못하신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드려야겠어요. 지금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이 청소가 끝나면은 함께 못한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 경고가 사라졌어! 드디어! 그렇다는 것은 이제 뭔가를 던지면 오물이 묻는단 얘기예요? 한번 묻나 볼까? 좋았던 시절 다 지났다. 이제 조졌다. 왜 안 와? 연아 씨 왜 안 와요? 야, 어디 감? 비번이 안 된다고? 135790인데? 정확하게 입력한 거 맞아? 만약에 안 들어와지면은 말씀 좀 해주세요. 다른 분 더 받게. 뭐 또 안 들어가질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상자만 탔네? 안에 있는 내용물은 다 쏟아지고. 여러분 참고로 DLC 있어야 돼요? 모든 창작마당 맵은 기본적으로 DLC도 구매를 다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걸 쏟아버리면 물걸레 좀, 아니 물통 좀 갖고 와야겠다. 아 DLC가 없으세요? 자 그러면 다른 분 받겠습니다. 연아씨는 다음에 같이 하는 걸로 하고. 나 아직 손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야 그렇게 미리 치면 안 돼. 내가 이따가 불시에 손이라고 할 겁니다. 그때 선착순으로 해주시기 바래요. 지금 내가 진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지금쯤이면 말하지 않을까? 손! 막 이러면 너 진짜 혼난다 너네. 나 더 안 뽑아. 야 그래도 확실히 두 명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는 게 보이는데 띠로리 씨가 아 지금 여기 계시구나. 테러범은 또 어디 왔어? 아 상자 가지러 갔고. 오케이 오케이 같이 밑바닥 계속 청소하자고요. 이게 서로 다른 곳 가서 청소를 하면 내가 여기를 청소를 다 하고 이제 다른 곳 청소하러 가야지 했는데 막 청소돼 있으면 좀 아쉽잖아. 그 지역을 청소하는 재미가 있는데 내가 청소하지 않은 곳이 청소되어 있으면 뭔가 좀 서글프달까? 어 맞아 일단 눈 안에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쌍욕을 해도 청소하는 게 또 은근히 즐거워. 되게 좋아.
청소를 안 하던 사람들도 저랑 같이 청소 게임 하면 어 이거 재밌네 이러잖아요. 이게 청소되는 쾌감이 약간 좀 그 뭐라고 하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야. 청소욕도 있어 내가 봤을 때. 아 뭐 왜 이렇게 다 개부셔. 쉬프트 누르고 나가! 약간 식욕, 성욕, 수면욕. 이걸 청소욕이라고 해야 되냐? 청결욕?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욕 같네. 어, 엄마야. 엄마 미안. 어, 맞아. 배설욕도 있고. 아, 성욕이 아니라 색욕이야? 근데 색욕이 어이가 아니지 않니? 뭔가 단어가 좀 이상하다. 아이잖아, 색욕. 구욕, 목욕 뭐야? 미친놈. 정신 차려 얘들아. 자, 그래서 손. 아, 푸르미오 씨 개빨랐습니다. 자, 푸르미오 씨. 들어와 주세요. DLC 다 있으셔야 돼요. DLC 다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 요즘에 계속 아침 방송만 해가지고 시청자 수가 굉장히 저조했었어서. 뭐, 저조라고 해봤자 그래도 3,400명 보시기는 했지만. 내가 요즘에 좀 눈이 높아졌나봐. 방송이 계속 잘 되니까. 아주, 아, 왜 이렇게 조금 보시지? 막 이랬었는데. 오늘 주말 저녁에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채팅도 열심히 쳐주시니까 제가 기운이 좀 나네요. 그동안 아침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역시. 주말 저녁 버프 짱 좋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채팅도 많이 쳐주시면은 기운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다고요. 괜찮은 거 맞죠? 난 너무 좋아. 이런 감각 오랜만이야. 아침 방송은 다들 뭔가를 하면서 켜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채팅도 뭔가 이렇게 반응이 좀 덜덜하고 그래가지고 기운이 잘 안 나. 많이들 봐주시지만. 뭔가 내가 이제 여기에서 웃긴 짓을 했어. 웃긴 장면이 나왔어. 그러면은 보통 지금 상황이면 막 채팅이 크크크크 막 이러고 도배된단 말이야. 막 그게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 나도 보면서. 근데 아침 때 뭔가 웃긴 장면이 나오잖아.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빵 터트렸는데 채팅 하나가 한참 뒤에 크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은 어 기운이 막 그렇게 쑥 빠질 수가 없어. 분명히 보고 있는 사람은 3,400명인데 그게 바로 올라오는 것도 아니야. 한참 뒤에 캬! 이렇게 하나 올라와. 그렇게까지 막 반응해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하 머쓱. 서로 머쓱. 상자가 없으니 물통으로 대체한다. 동전쯤이야. 아 왜 이렇게 더러워. 첫! 아, 아 지금 더러운 거구나 물통이. 아니 이게 피 색깔이 파란색이어가지고 일반 물색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
좋아 좋아. 그래서 네 번째로 들어오신 분이 누구였죠? 아 푸르미오 씨. 푸르미오 씨 영어 닉이 블루미호네요. 자, 일손 좀 남는 애들 그, 이 상자 같은 거 들고 위로 올라가자. 이쪽이 맞나 근데? 상자를 주는 곳이? 여기가 맞아요?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니다, 반대편이다. 상자 들고 반대편 갑시다. 배럴은 여기다가 꽂아두고. 와 근데 이건 진짜 아이디어 좋다. 분리수거를 이런 식으로. 야 진짜 맵 대박이네. 상자 여기다가. 와 진짜 이거 언제 청소하니. 그래도 이때까지 잘 해왔잖아? 금방 할 거라고 믿어. 이쪽에다 던지면은? 왜 이래, 이거? 나와봐. 임마. 거기 네 자리 아니오. 야! 나와! 이야! 어, 나왔다. 아, 여기 무너진 곳 없나, 어디? 아, 여기 졸라 애매한 구멍 하나 있네. 아, 씨. 대포 너머로 그 쓰레기 버리기는 좀 애매해가지고. 이거 봐, 걸리잖아. 아우, 씨. 버리기 되게 힘들어. 럭키박스 뭐요? 아니, 럭키박스래, 퀘스트. 퍼센트 100% 넘겨서 퇴근하니? 좋다. 반드시 찍어주지. 아우. 쓰레기를 대포에다 못 버리냐고요? 아이디어 괜찮은데? 근데 아마 안 될걸? 어떻게 넣는 건데, 애초에. 들어가. 어 됐다. 양치컵. 아! 왔다. 일단 아직 밑에 청소 중인가? 좀 보고 봅시다. 아, 이쪽 청소 중이구나. 내가 물통을 좀 갖고 와야겠네. 와, 얘들아, 근데 상자가 은근히 지금 계속 발에 치이거든? 그니까, 상자부터 좀 어떻게 옮기자. 잠깐만 그 청소하는 거 멈추고, 상자 위로 올려.
얘들아 상자 위로 올려. 이거 상자만 얼추 분리수거 돼도 훨씬 보기가 깔끔할 거란 말이야. 아우 렉 걸려. 플랜님 저희 이제 월급 37원이에요? 허어... 되게 많이 올랐다. 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많이 올랐다. 감동. 어? 여기 다 꽂았네? 옛날에 막 17원 이랬었는데 그지? 두 배가 넘게 올랐네. 나중에 진짜 한 120원 정도 나오는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 1000원은 좀 힘들지 않을까? 왜? 사람은 꿈을 크게 잡아야지. 1000원? 난 가능하다고 봐. 근데 1000원을 국내에서만 활동하면 솔직히 좀 어렵고. 영어 자막을 달아야죠. 아님 내가 영어를 배우든가. 영어로 스트리밍을 하면은 그래도 1000만원 찍을 수 있어. 그렇게 믿어. 1000만원 찍으려면 국내에서는 좀 힘들고 반드시 해외로 진출을 하긴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지금 쌓아놓을 거 되게 많은데 정리하시게요? 그냥 대충 쌓아놔. 괜찮아. 먼저 사람이란 자고로 꿈을 크게 가져야 하는 법. 이건 어디다가 둬야 되더라? 저 반대편이지? 반대편 계단 밑에. 해먹이 사람 친다. 하, 피곤하다. 지금 우리 청소한 지 얼마나 됐지? 2시간. 오케이. 4시간 내로 끝내보자. 자,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손! 자, 모니니 씨! 오늘 비세나 플레이하게 도와주신 우리 모니니 씨. 빨랐군요. 저 인간 채팅 하나도 안 치고 손 미리 쳐놨다가 엔터 누를 준비만 하고 있었을 거야, 분명히. 저렇게 빨리 칠 수가 없어. 모니니씨 들어오십쇼.
이제 얼추 정리가 되고 있네. 와, 역시 상자를 청소하니까 훨씬 깨끗해 보이잖아. 이게 약간 좀 그 여러분들을 영입하는 것도 일종의 게임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그 경영 시뮬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할 때 처음에는 진짜 되게 진도 느리고 막 막막하고 그래 보이는데 한두 명씩 늘릴 때마다 일의 능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 이런거 창문 밖으로 버려. 쑤셔! 막 쑤셔! 오, 이거 버려지네? 솔직히 안될 줄 알았는데 이게 되네요.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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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도 쑤시면 어떻게든 들어갈거야. 버려! 그렇지! 호로록 하고 나가지네? 엉덩이 컵! 아, 미안. 아, 촛! 너 뭐요? 너무 대충 쌓아놓고 있나, 우리? 나중에 후회하려나? 몰라, 일단 봐. 짜짜짜짜, 아이고, 엉덩이. 아이씨, 안 나가지네. 모니씨, 왜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죠? 야, 물 좀 마시고 하자. 뭐야 좀! 상자 개커. 들어왔다고? 오케이. 찡긋은 육성으로 말하고 있는 거냐고요? 근데 네.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구매하셨잖아요. 나보고 찡긋하라고. 다 쏟았어. 아, 쓸모없는 것.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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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아이, 자잘한 게 진짜 많아. 난 솔직히 아직까지도 빨간색 경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사라졌지? 이렇게나 쓰레기가 많은데.
와, 그래도 하면 되는구나. 아니, 모니닛이 안 들어와지는데?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푸르미온 씨 좀 하네. 청소 좀 본 놈인가? 확실히 제 영상을 보신 분과 안 보신 분의 청소 스킬은 하늘과 땅 차이죠. 아, 로딩 중이야? 그럼 좀 기다려봐. 이게 맵이 워낙 넓어가지고 노트북 같은 거면은 좀 로딩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물 떠올게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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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개 많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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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갖고 왔어요. 물 한번 갔다 오는데 한 1분 걸려. 개 멀어. 물 못 떠서 죽은 망령 같다고? 아, 저. 야, 구멍 더러운 거 봐. 그거 레이저로 지져! 속소 벌 생각하지 말고 레이저로 오래 지지면 사라져 그거. 아저씨 물 새는 곳에서 걸레 못 빨아요? 와 개천재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이 상자들은 들을 수 없는 상자구나. 빨 수 있나 한번 볼까? 내가 지금 대걸레가 빨린 상태니까 좀 이것저것 닦아서. 자, 개더럽죠? 자, 물 새는 곳. 에라이. 이 애매한 중간층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다 들어가지고 버려야 돼요, 여기다가? 아이, 너무. 너무 선 넘는데? 모니닛이 못 들어오세요? 그럼 이제 다른 분 뽑는다. 알았지? 모니닛이 못 들어오시는 거 맞죠? 못 들어온대? 알았어.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아우, 좀 나가! 아, 이 미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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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휴, 이렇게라도 버리는 게 어디야. 그래,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여러분, 설마 손을 채팅창에다 쳐놓고 지금 엔터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분은 없으시겠죠? 제가 이제 부위를 좀 다르게 말할 겁니다. 부위를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을 치시면 안 됩니다.
구덩이는 너무 길어서 좀 그렇고. 자, 같이 하실 분 코! 잠깐만, 야, 내가 코라고 말하기 전에 누가 그 부위 예상하다가 코라고 누가 친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누가 먼저 쳤는지를 잘 모르겠어. 자, 안타깝지만 다른 부위로 갈게요. 야, 이제 추측하지 말아요. 나 이제 채팅 판별하기가 좀 어려워서. 예리한 녀석. 어디가? 다들 어디서 뭐해? 아, 다 어디 있어? 뭐지? 나머지 두 명 다 어디 갔어? 태우고 있었어? 와, 야, 그래도 밑에는 되게 많이 깨끗해졌다, 진짜. 아, 뿌듯해. 상정교회지. 이게 되네? 이게 진짜 진행이 되는 게 너무 웃긴다. 하이야! 배럴들도 아주 잘 쌓여지고 있군요. 아주 좋습니다. 레이저로 가서 총알구멍도 좀 막아야겠는걸? 총알구멍이 은근히 많이 보이네. 그래, 촉수도 태울 겸. 왜 레이저를 내가 어디다 버렸지? 여기 있다. 나 보이는 곳부터 메꿉시다. 왜 은근히 안 메꿔진다. 오, 꽤 오랫동안 지져야 되는데? 그러게, 구멍이 되게 크네요. 이거 대포 맞은 적인가? 약간 대포가 아니라 바주카 맞은 느낌인데? 와, 지금 보니까 총알 구멍이 되게 많네요. 어, 왜 불이 붙지? 아, 이 걸레도 더러운데. 아, 모르겠다. 가자. 물 좀 마셔. 역시 여러분들이 수분 공급을 자주자주 말씀해 주시니까 물을 잊지 않고 마실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야, 그래도 총알 구멍은 대다 커다랗게 보여가지고 찾기 어렵거나 그러진 않네. 다행이다. 이 총알 구멍 의외로 성능이 좋은 샤인 머스켓의 흔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 청소하면서 샤인 머스켓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그놈의 샤인 머스켓. 우리 집에 샤인 머스켓 아직도 잔뜩 쌓여있는데. 아닌가? 히쁨이가 다 먹었나? 총알구멍 같은 거 없지? 뭐야 이거 물 받고 있었어? 아, 위치 선정 대박이네. 그치, 이런 거 물 받아서 바로바로 버려야지. 아, 우리 장작이들 센스쟁이. 위쪽도 있나? 위쪽도 다 청소했나요? 야. 야, 깨끗해. 와, 씨. 미쳐당. 물걸레질은 좀 해야겠네. 이거 다 하면 정말 뿌듯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아, 그리고 이거는 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건데, 저희가 유튜브 채널의 이제 편집 퀄리티가 다른 채널들에 비해서 진짜 엄청 높잖아요. 이건 진짜 부정할 수가 없는 게, 이런 30분짜리 막 편집본을 풀 자막으로 하는 채널은 진짜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풀 자막을 진짜 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빡세. 솔직히 이런 비세라 같은 거를 이제 풀 자막으로 항상 했었는데, 비세라도 그냥 풀 자막은 좀 포기를 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막이 없어져도 뭐 크게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생각이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자막이 없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자막이 없어지면 좀 보기 불편하긴 하려나? 불편하긴 해? 사실 이런 게 좀 비세라는 토크잖아. 게임 자체를 보는 시각적 정보보다 듣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또 자막이 없으면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것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죠.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자막이 없으면 또
있다 없으니까 허전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다. 그것도 맞는 말이야. 참 어려운 문제로구만. 효과를 없애고 유튜브에 기본 자막을 만들어서 켜보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아, 그러니까 자막을 편집 자막이 아니라 스크립트처럼 적용을 시키자고, 영상에 스크립트 파일로 삽입을 해서 이제 설정으로 자막을 띄워서 보자고. 나쁘지 않은데 그것도? 자막러를 한번 고용을 해볼까? 어? 진짜 자막러를 고용해볼까?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한국어랑 영어 자막을 이렇게 시키는 거지. 풀동부에 한 명 고용을 해가지고 편집자분들은요? 편집자분들은 편집을 하겠죠. 자막이 없는 편집을. 꺼져! 아우씨 무거워. 그냥 태우자. 왜 안 타노? 어딨다. 으아, 불 붙는다. 오케이. 끝이 보인다. 한 분 더 구할까 했는데 지금 4명이면은 적당하게 지금 분량 나올 것 같거든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대로 그냥 쭉 가겠습니다. 한 번 더 구하지 않고. 어우 뜨거워. 으아! 불꽃이 대포를 선명하게 핥았어요, 방금. 아주 구석구석. 랄랄랄랄랄라. 꺼져. 이거는 내부 회의를 거쳐서, 자막에 대한 거는 우리 풀동부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계속 가는 거는 좀 많이 빡센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이제 편집자, 신입 편집자를 두 분 더 구한 상태잖아요. 교육이 잘 돼서 정직원이 되면은 편집자가 6명이 되는 건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자막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일손이 많으니까 자막을 넣어도 커버가 될 정도라면은 자막을 포기 안 하는 게 맞는데, 그게 만약에 잘 안되거나 6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상 사이클 돌리는게 빡세다 그러면은 진짜 자막러를 한 명 더 가지고 유튜브의 자막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네요.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직원을 10명을 쓰는데 그게 괜찮은 거냐, 수입이.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좀 놀랍긴 해요. 왜 이게 남지?
빨린 거냐? 안 빨렸네. 남긴 남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인력을 줄이고 그러면은 이윤이야 더 많이 남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일하시는 분들 돈 더 벌게 해주고 싶고 여러분들한테도 매일매일 재밌는 양질의 영상을 제공해드리고 싶고 내가 조금 더 벌겠다고 그렇게 막 인력 줄이고 일량도 줄이고 영상도 줄이고 그러는 것보다는 지금이 난 훨씬 행복하고 좋은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되게 후원 많이 해주시잖아요. 내가 막 맨날 후원해라 후원해라 얘기하지만 정작 진짜 내가 후원하지 말라고 할 때 정말 열심히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오늘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담으시오. 저 오른쪽 휴지, 저 오른쪽 휴지 저거. 얘 왜 이래? 왜 이렇게 덜렁거려 너? 너 덜렁 다크 봤구나, 짜식. 꺼져! 촉수 다 치웠나? 엉덩이 쪽에 아 맞다 이것도 태워야지. 와 진짜 더럽게 안 탄다. 요즘엔 트위치로도 많이 건너오시는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하는데 생방송 영상으로 보는 맛도 되게 좋겠지만 생방송으로 보는 묘미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오늘 처음이에요. 심지어 오늘마저 또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니 다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자주 채팅도 많이 쳐주시고 되게 눈도장을 찍어주시면 제가 또 기억력은 뒤지게 안 좋은데 채팅 많이 쳐주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마 깜짝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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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다. 그래, 길목에 내가 양동이를 두는 게 아니었는데. 아, 어쩐지 좀 쎄하더라고. 이 사람이 시체를 들고 올라오는데 그때 약간 싸늘하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정확히 적중했죠? 아, 여기 총알 구멍이 있네. 되게 많네. 메꿔야지. 잘한다. 열일한다. 오늘 비세라 구매해서 플레임님 영상 틀어놓고 플레이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친구들이랑 하면 더 재밌습니다. 나중에 혼자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해봐요.
난 옛날에 멀티게임이 좀 별로였거든? 근데 같이 하고 웃으면서 하는 게임이 진짜 그게 진짜 찐잼이더라고. 선장실 청소했나요? 청소가 안 돼 있네. 저 광고 때문에 터보 결제했다고요? 야래 야래. 내 채널 구독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은 광고가 안 나옵니다 무려. 저희 채널에 한해서지만. 하지만 터보보다 싸지! 그리고 나에게 수액이 들어오고! 여기 개 더러워! 이번에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도 장작이었어? 본인도 장작이었고? 야, 기가 막힌 인연이네. 평생 가라 너네. 아 진짜 개더럽네. 언제 다 청소하냐. 내 근처 친구들은 풀림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왜 내 주변에는 날 모르는 사람들 뿐이지? 나 이번에 그 은사님 뵈러 내 모교 갔었잖아 대학교. 근데 거기서 플레임 아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던데요? 좀 슬펐어요. 내 귀여운 후배들이 나를 모르다니 부끄러워서 그런 걸 거라고?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아 약간 대놓고 본다고 하기 좀 부끄러운 채널인가? 내가 맨날 야동 야동 야겜 야겜 이래가지고 좀 그런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아 오 나이스. 오 이게 버려지네. 할렐루야. 아 할렐루. 이런씨 지름길을 만들자. 할렐루야! 아이 물 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험난해! 좋아, 이 정도 뽑았으면 됐어. 위쪽 청소해야 돼. 물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이거 청소 다 끝날 때쯤이면 저 양동이 다 썼을걸? 아직 청소 안 된 곳도 있어요. 여러분, 선장실도 청소해야 되는데. 물통 아 멀어. 아 그렇다고 저 이번 거리를 돌아가기도 귀찮고. 아 아
됐어. 이쪽은 깨끗한가? 아니 위쪽에 뭐가 시체 같은 게 있나 봐. 근데 내가 지금 대걸레로 계속 때리고 있어가지고 피가 묻네. 야 이거 청소 다 하고 그 탐지기로 찾는 것도 진짜 상상만 해도 행복하구만. 몇 시냐? 11시 20분. 시간은 진짜 엄청 잘 가요, 청소 게임이. 아니 나 벌써 4시간째 방송 중이네? 미쳤다. 진짜 미쳤어 미쳤어. 어? 그러고 보니까 이 상자들 다 분리수거 해야 되는 거네. 어디로 보내야 되지? 상자는 이쪽이잖아. 여기가 아닌데 어디야? 저기로 내려가는 길이 없나? 아, 이쪽이구나. 어? 이거 누구 한 명 정리해야겠는데? 이거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와, 이거. 아, 야, 야, 포기해. 야, 정리하지 마. 야, 이거 개오바야, 정리하는 거. 아우, 씨. 대충 쌓아. 어떻게든 돼. 배럴은 다 챙겨서 저기로. 여기도 상자가 있네. 너네 뭐해? 잘 보십시오. 제가 저 가장 높은 곳에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미친! 됐네? 이게 왜 됨? 아, 나 원래 이 시간쯤에 지금 자거든요? 그래서 하품 나온다, 야. 지금 되게 아침형 인간이라. 아, 또 생체 리듬 돌아가면 안 되는데. 빨리 청소 끝내자. 내일은 아침 방송이냐고요? 아니요, 저 이제 저녁 방송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한 5시? 5시쯤부터 방송하는 그런 스타일.
타일로 바뀌었네요. 요즘 맨날 아침 방송만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못 보셔가지고 힘들었죠. 미안해. 나도 저녁 방송 되게 하고 싶었어. 여러분들에게서 제대로 된 후원을 뜯으려면은 저녁 방송이 최고인데 말이야. 그 아침 방송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 자,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던져. 됐어. 완벽해. 엄마야. 야, 안 되겠다. 아, 금방 끝낼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야, 한 명 더 들어와. 손! 후다닥 끝내자. 로테플루시 빠르다. 자, 들어오십시오. 야, 네 명에서 될 줄 알았는데 어림도 없다, 진짜. 미친. 아유, 이 시체 이거 왜 이렇게 커? 좀 꺼져 좀 제발. 나가. 됐다. 아, 이게 대기 중이셨나 라고 하는 게 합리적 의심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채팅을 빨리 쳤다 이 말이죠. 루테플루시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루테플루시 채팅 치고 있었어. 아무 말 안 하고 있지 않았어. 뭐야 이 촉수는. 뭐야 이거. 어? 어, 왜 낀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빨리 들어와서 뒷정리 좀 도와주십시오. 저 뒤지겠습니다. 쟤 왜 저래? 띠로리 왜 저래? 그래, 나도 그냥 들고 올라가자. 나도 버릴 거야! 야, 가판 진짜 깨끗해졌어. 대박! 아, 기분 좋아. 갑자기 기분이 엄청 좋아졌어요. 너 꺼져! 어? 어휴, 떨어질 뻔했네. 하늘도 이쁘다고? 오! 아니, 달이 떠 있었구나. 못 봤네, 이걸. 물색이 지금 보니까 에메랄드 빛이야. 마치 보석을 풀어놓은 것 같군.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망망대냐? 아무것도 없네. 오, 나 여기 갈 수 있는 거냐? 아, 이거 꼭대기 가고 싶은데? 치트로 가자. 오, 무서워. 와, 이렇게 보니까 배가 진짜 크구나. 기왕 이렇게 된 거 그 옆모습을 한번 볼까요? 어? 크툴루! 아, 나 이 크툴루색. 이게 배 머리에 있었구나. 이러니까는 배가 난장판이 나지. 썩을 크툴루, 진짜. 와. 아, 맵 디자인 봐봐. 진짜 미쳤다. 누가 쓰레기 버렸어.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여기 어디지? 아, 여기 선장실이구나.
선장실이 가장 엉덩이 쪽이었네요. 직이네. 야, 배 바깥으로 계속 조금씩 쓰레기 버리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 오. 이 위에도 이렇게 던질 수 있나, 내가? 오. 할렐루야! 아, 무직! 병이다. 뭔 소리야 이게? 아, 이상한 맵으로 들어가진다고? 그거 IP 꼬여서 그래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계속 시도하다 보면은 저희 방으로 들어와질 겁니다. 그게 이제 진짜 내 방으로 멀쩡히 접속을 시도했는데 안 들어와질 때가 있거든? 진짜 개똥겜이라니까 이거? 나도 그런 현상을 한번 겪어봐서 알아. 겪어보지 않았다면은 저게 도대체 무슨 저게 무슨 개소린가 했을 거야. 어, 여기도 보물지도 있네. 아, 진짜 똥 닦은 휴지 같아 이거. 기분 나쁘게 생겼어. 안 그래요? 오. 일본 동가? 떡볶이 먹고 있다고? 왜 내 방송을 밥 먹으면서 보노? 이게 맛있게 뭔가를 먹으면서 볼만한 방송인가? 괜찮나? 밥 먹으면서 보기 좋다고? 근데 밥을 먹으면서 재방송을 어떻게 봐요? 그니까 모바일로 보고 있어요? 아니면 TV로 연결해서 보고 있나? 그런 분도 계신가? 컴퓨터로? 모니터로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상 차려놓고 이렇게 모니터로 보고 있는 건가? 오잉? 모바일이 압도적으로 많긴 하네, 비율이. 전 TV가 없어서 빔 프로젝트로 크게 보고 있어요. 와, 내 방송을? 빔 프로젝트로 이따시만하게 보고 있다고? 쩐다. 내 방송을 그런 스케일로 보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끄러운데, 뭔가? 아우, 여기도 상자 있네. 근데 이거는 그냥 정리하지 말자. 여기가 선장실이니까 선장실의 위험은 좀 남겨두자고. 선장실도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면은 좀 그렇잖아.
이런 석 조각상들도 다 버려야 되나? 몰라, 손에 집히는 건 다 버려. 거의 다 했다. 새 미션 떴다고? 뭐 어디에? 나 왜 안 보이지? 오, 약간 괴물의 신음소리 같은 거 좀 들리지 않아요? 이런 소리 살짝살짝 들리는데? 접속이 안 된대요. 아, 루테플러시 안 돼요? 루테플러시 기다리는 동안 지금 거의 다 청소해서 그냥 우리끼리 해도 될 것 같아. 뭐야, 미친, 내 상자 어디 갔어? 이거 누가 가져갔어? 야! 저리 가! 테러범이 테러했다. 레이저는 어디 갔어? 레이저 누가 가져갔어? 레이저 내가 밖으로 빼놨나? 레이저야? 아, 얘구나. 어, 땡큐. 빠른 지도 감사합니다. 유튜브 인트로가 왜 이렇게 짧게 줄어들었냐고요? 너무 길어서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트로도 이제 계속 보면 좀 지루하잖아. 긴 인트로 매번 보기가 좀 빡셀 것 같아서 줄였죠. 물론 긴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와, 되게 잘 던진다 쟤. 어디까지나 이제 대중적인 걸 생각했을 때 보편적으로는 반복되는 영상 같은 경우는 짧게 하는 게 좋죠. 퀘스트 뭐야? 폭탄으로 아무나 저승길 길동무 삼기? 폭탄이 없다니까! 폭탄이 있었으면은 벌써 한 두세 명 갔어. 치트 소환? 그렇게까지 어거지로 좀 미션 수행하는 거는 좀 별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아우, 여기도 총알 구멍 있네, 씨. 뭐야. 레이저 또 어디 갔어? 내가 또 밖에 버렸나? 땡큐. 이제 여기 선장실에다 선장실에다 고이 모셔놔야겠다. 버리고 까먹네. 됐지?
벌써 다 청소된 것 같네. 이것도 쓰레기 일려나? 아니야. 얘들아, 나 외로워. 다 어디 있어? 뭐야 이건? 꺼져. 뒷정리하나? 칼이 있네. 현장실도 청소 다 했고 밑에도 청소 다 했고 미쳤다. 침실도 청소 다 했고 야 진짜 깨끗하다. 와 너무 뿌듯하다. 아유 여기 메꿔야지. 천장실에서 레이저 갖고 와야겠네요. 뭐야 왜 안 들려? 뭐지 이거? 됐나? 뭐야 이상해. 왜 여기 있는 것들 잘 안 집히냐? 원래? 밖으로 내보내. 이러면 집히겠지? 어 된다. 아 이 방이 좀 이상하네. 이 방이 확실히 이상해. 방에 있으니까 안 집혀. 지푸라기가 가려져서 그런가? 지푸라기를 깔아놔가지고 잘 안 잡히나봐. 됐다. 아우 안 잡혀. 어디갔어? 아이 미친. 아! 어 내장 두 개였는데 하나가 안 보여. 내장아. 아 여기 있다. 아니 정리하지 말라니까 결국엔 정리를 다 해놨네. 와 진짜 깔끔하다. 와
아 세상에. 오케이 했노. 이거 잘 들어서 꽂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갭이 개 크네. 이거 올라가서 버리자. 가라. 아! 날 밀다니 복수할 거야! 어떤 놈이 나 밀었어. 아니 그리고 왜 이건 아직까지 껴있어요? 뭐지? 저리 가. 떨어져. 잘 가. 진짜 끝났나? 하지만 저번 편에서도 말했다시피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어? 오우 오우 마이. 올 웨펀즈를 쓸게요. 레이저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좀 빡세니까 레이저를 하나 더 소환하겠습니다. 자국이 있냐? 아, 아까 설명하게 핥아진 대포구나, 저거. 이건 아마 아래층에서 나오는 반응인 것 같아요. 바로 내려가서 확인해봅시다. 어? 어디지? 여기다.
이 묻진 않았겠지? 어두워서 뭐 보여야 말이지. 위쪽인데? 어? 딱 꼈는데? 갑자기 조용해졌는데? 근데 계속 약하게 반응이 있어. 이거 아래층인 것 같다. 가서 보자. 계속 미세하게 뭐가 조금씩 잡히네. 이렇게 애매하게 잡히는 거 진짜 개빡침. 이걸 못 봤네. 제기랄. 파이어! 오케이. 아, 그래도 계속 뭐가 있네. 뭐라 삐겠네, 진짜. 어? 닦였어, 닦였어. 띠로리 씨가 닦았어. 그. 위쪽인데? 어? 방금 뭔가 땡그런 소리 들리지 않... 미친... 찾았어. 여기로 버리자. 아니 근데도 뭐가 계속 잡히는데?
바깥인가? 외벽? 아닌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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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오케이, 조용해졌다. 기가 막히는구만. 무슨 이빨 사이에 낀 음식물도 아니고 저게 어떻게 저 땅으로 끼냐 진짜. 뭔 소리야 이거. 어디서 불 붙는 소리 들리는데? 아, 뭐 태웠구나. 아, 왜 또 희미하게 뭐가 반응이 있냐, 또. 위층인가? 반응이 있다 사라졌냐 또. 아이고 미안하다. 이쁘게 껴있으렴. 편법을 좀 써볼까요? 이거는 이거는 못 볼만 했다. 가. 중대장님 불러야 된다 이거. 한편 찾았지 말입니다. 오케이 안 잡힌다 이제. 방금 떨어지면서 살짝 반응이 올라갔는데? 써볼까요?
와, 밧줄에 초록색 살짝 묻어있는 거 지금 보여요? 외계인 책. 이 미친놈이네요. 아, 선 넘네. 아, 이게 맵이 1, 2, 3층으로 돼 있으니까. 아, 이게 탐지기로 찾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위아래로도 다 잡히기 때문에 감지가. 어? 어? 위층인가 본데? 그치, 아래로 가면 반응이 없으니까 위층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 어? 아, 이거 안 버리고 뭐 했나? 초록색? 살짝 묻어있는 거? 야! 이제 청소! 아니 청소가 아니라 청소 안 된 곳 있나 찾아봐. 없을걸? 내가 다 봤거든. 찾으면 히어라고 쳐줘요. 채팅은 Y키입니다. 된 거 같지? 아이고 힘들어. 얘들아 드디어 끝났다. 근데 우리 택은 어디서 해? 어? 이거 같은데? 이것도 쓰레기야? 별게 다 쓰레기야. 꺼져. 어? 여기가 반응이 제일 센데? 이 아래 아님 위거든? 여기 있다. 그렇지. 잘했어. 띠루리 씨 잘했어요.
와, 이 넓은 맵을 우리가 치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미쳤다. 와, 이거 전후 사진 없냐? 와, 깨끗한 거 봐. 이게 청소지. 자, 그래서 퇴근기계 어디 있냐? 아까 분명히 보긴 했는데. 여기 있다. 오케이. 퇴근스. 자, 보자 보자. 과연 예그잡 채널. 야, 이거 좀 줄이자. 감마 너무 진하다. 얘 왜 죽어있노? 야, 좌클릭 눌러라. 좌클릭, 좌클릭 누르면 부활한다. 뭐야, 왜 다 튕겼어? 어? 혹시 내가 맵을 또 잘못 다운받았나? 얘네들 다 단체로 튕겼다. 뭐지? 몰라. 와, 딱 101%. 아니, 가산점도 되게 짜네. 와, 진짜. 이거 아니었으면 99% 나왔겠는데요? 아, 3시간 17분에 걸쳐서 무려 우리 장작 3분과 함께 총 4명이서 해적선을 청소해보았습니다. 아, 진짜 다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장작분들과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 또 너무 재밌었고 보람찼네요. 단순히 그 게스트분들과의 소통 말고도 여러분들과 청소를 하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마치도록 하죠. 비에사라 클린업 디테일이었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맵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우리 장작분들과 같이 청소할 만한 맵 아직 정말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들 기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